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술탄 팰리스 크라톤이라고 하는 데입니다. 왕궁입니다. 왕궁. 네, 왕궁의 지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관령자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6장부터 6장까지는 이름이 루파 다투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세라는 뜻입니다. 또 여기서 위에도 7장부터 꼭대기까지는 10장까지는 이름이 아루파 다투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극락라는 뜻입니다. 좋은다. 또 여기서 이사보니 건축기간은 네덜란드 고고학자에 따라서 100년 동안 이었습니다. 3세대입니다. 또 여기서 옛날에도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만들었어요? 둘 어디 갖고 와요? 네, 무라비와산도 우발할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두 개의 강도 있는데요. 또 둘 요한 두 개의 강 지나왔어요. 야.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람들은 옛날에도 발색이 많이 갖고 와요. 여기서 또 만들었어요. 네. 왜냐면 여기서 여기서 불교산 만들었어요. 여기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.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색깔도 있는데요. 저거 이제 진짜 먼저 옛날도 역시 여기요. 색깔도. 또 여기서 계속 소금으로 복원하는데 또 마지막 복원하는데 새로운 둘 사용했었어요. 또 색깔도 여기요. 똑같습니다. 네, 왜냐면 여기서 조각도 여기서 노란 색깔입니다. 네덜란드 사람들이 카메라맨 약 넣었어요. 약 때문에 여기서 색깔도 바꿨어요. 여기서 노란 색깔입니다. 네, 모든 사람에 따라서 보통 여기서 이 색깔 보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. 왜냐면 여기서 약 넣었어요. 이 카메라 찍기 위해서 예. 조명을 약 때문에 조각을 붙이라고 약 때문에 또 여기서 바지각도 여기서 얼굴도 오래오래 여기서 진짜 안 나와요. 많이 고장나서 해봐 여기서. 왜냐면 얼굴도 안 나와요. 보통 여기서 우기 때, 비 때문에. 바보. 그러셨어요. 네. 또 여기서 두 번째, 사람들이 여기서 봤어? 계속 잡았어요. 네. 또 여기서 세 번째 지진. 브라비바산 때문에 작은 지진도. 계속 벌어졌어요. 네. 옛날에도 여기서 꼭대기까지 이 상을 만들었어요. 꼭대기까지 되셨어요. 모양이 여기서. 조각도 없는데요. 또 여기서 위까지 되셨어요. 또 사람들이 조각 벽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어요. 네. 다음에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약 100년 동안 이었습니다. 왜냐면 100년 동안 이었습니다. 옛날에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요. 또 두 번째도 여기서 기계도 없는데요. 어떻게 여기 아카강부터 여기까지 둘 같이 와요. 여기서 어떻게 샤워 둘 많이 잘랐어요? 들 칼로 만들었어요. 아이론, 스틸.
솔직히 중국에 있었는데 주문한 거.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앞입니다. 네덜란드 총통이 300여 년간 총통 관저로서 수하라토 대통령이 33년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관저로 계속 사용합니다.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합니다. 이곳의 지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관룡자를 통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가 한국에서 만든 그런 사실을 가로막게
앞에 있는 이스티클랄 모스크입니다. 이슬람 사원이죠. 지금 기도 중이라서 그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만 여기서 관람선을 사용해서 이걸 측정해 보겠습니다. 특히 이 모스크는 전 세계 3대 세 번째로 큰 그런 모스크입니다. 두 개는 큰 곳은 전부 다 아랍에 있고요. 세 번째로서 세계 세 번째로 큰 3대 모스크 사원입니다. 성당 이름이 뭐예요? 무슨 성당?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18세기 지어진 산타 마리아 성당입니다. 카톨릭 처치죠. 여기 지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